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소리 참 상쾌하게 들립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 정혜사 선방입니다. 수덕사 위에 이렇게 경사진 길을 올라오다 보면은 정혜사 바로 여기가 보입니다. 선방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참선하는 곳인데요. 참선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외람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는 것을 참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는 게다 망상으로 산대요, 망상으로. 자꾸 자기가 마음을 냈다가, 걷어들였다가,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참 코미디가 없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다 코미디, 쇼다, 쇼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전도 몽상이다 있죠. 없는 걸 있다 하고 있는 걸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한평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주면은 줬다 생각할 것이 없는데, 내가 너 줬으니까, 나한테 배신을 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준게준준 것이 없는데 준 바가 없다. 이렇게 상을 내질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상을 다 내고 나서 배신했다 하고 분이 안 풀린다 하고 성질 나고 원망한다 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다 코미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는 게다 자기 욕심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 거의 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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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기승전 돈이다. 라고 이렇게 다 몸속 뼈저리게 느껴가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20대, 30대가 돈을 벌수 있는 거는 아, 비트코인, 요즘 잘 나가는 비트코인 300배 이상의 수익률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 3억 투자해가지고 몇십억이 됐대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주식으로 돈 벌어야 된다. 15년 만에 그동안 계속 손해보다가 이번에야 이제 몇십억 벌었다. 라는 분들을 제가 실제 이렇게 여러 번 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분들이 생각하는 게 부동산으로 이렇게 이제 시세 차익으로 해가지고 재테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월급을 가지고 이렇게 모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산을 가지고 재테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뭐든지 머리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근지근하고 열이 나고 어쩔 때는 또이 세금을 그 모든 분들의 특징이 세금이죠. 세금 이거 안 뺏겨야 되는데 이게 자금 출처 어떻게 숨겨야 되는데 이런 거죠. 세금도 너무 많이 뺏어간다. 아, 이게 나는 취득세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몰랐다. 뭐 내가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는가? 막 이러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건강이 문제다. 건강에. 그렇게 힘이 들어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일단 건강이 문제다. 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에 이 길을 이렇게 경사가 아주 뭐그 가파른 길인데 이 길을 저는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뛰어다니기는커녕
걸으면서도 몇 번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참 건강에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그럴수록 나이 먹을수록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머리 열이 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이 근육도 녹게 하고 뼈도 녹게 합니다. 그리고 피를 말리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았는데, 그거 나중에 지키지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것도 허망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이면 뭐 두세 번 정도는 꼭 그런 케이스를 죽음하고 맞닿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돈 내가 다 써버리고 가버리란다. 내가 하고 싶은 일다 하란다. 내가 뭐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마음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내 처제 국가한테 뺏기지 않고 세금 안 뺏기고, 처자식한테 온전히 물려줘야 되는데라는 절세 비결이 또 뭔가라는 거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게 본능이다. 그러니까 내 재산 버는 것도 본능이지만 지키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본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망상이다, 망상. 망상이고 없는 거다, 없는 거를 있다 생각한다 이거죠. 그거를 온전하게 망상에 없다 이렇게 한번 다 마음을 비우면은 그게 그렇게 실상이 보인다, 실상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내가 이게 모든 게 돌아다니는 게 돈이고 길바닥에 다 돈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참 도저히 이해 못할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 생각하는 분들 없고요. 나는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다 간다. 그 생각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고민하는 거는, 혼자 살다 보면은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챙겨 줄 것인가? 그리고 내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저 자식들이 나를 챙겨 줄 것인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버리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은 현실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고민이다. 그렇지만 그거를 답을 내려고 해결책을 가지려 해도 막상 지금 당장 닥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답을 내기가 어렵다. 진짜 내 말대로 이렇게 성심성의껏 배신 안 하고 말을 고분고분하게 충실하게 내가 유언을 하더라도 그 유언대로 이렇게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그런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놓이겠는데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분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연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인연도 더 떨어뜨려 버려야 될 판에 누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배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준게 준다 없다 생각을 해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사람이 돈 하는 것도 그것도 물신이 걸렸고 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판인데, 준게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의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내 주변에 내가 아팠을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해 줄 사람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 결국은 아픔은 내 재산 있는 거다 뺏어가지는 않을까. 그러는 거죠. 결국은 나이 들수록 건강인데 치매 걸리는 거는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치매를 걸리지를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정신에서 내가 뭐를 가진 재산을 어떻게 분배라도 하고 뭐라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은 치매 걸린다 이겁니다. 그 뇌도 견디지를 못한다 이거죠. 근육도 녹아버리는 판인데,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기력이 쇠하니까 스트레스를 못 이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손으로 밥을 먹어 떠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뵐수 있으면 욱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러려니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돈이 좀 생존에 그 보따리만큼 챙겼으면은 이제 그만, 여기서 그만하고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를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80, 90까지 살고 이제 죽는다 그런 생각은 망상이니까 이제 버리시고, 오늘 죽어도 그만이고 내일 죽어도 그만이구나. 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 녹아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녹아있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더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이번 한 주를 더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책을 이렇게 구입 문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제 책을 서점에다 풀지를 않습니다. 단지 정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은 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고, 주시든지 아니면 이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만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구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